What's up, everybody? 와미남, 와이는 미친 남자 케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스트를 저희가 또 모셔왔어요. 바로 수드비님을 모셔왔습니다. 오늘 되게 특별한 와인을 세라님이 갖고 오셨어요. 그래갖고 저도 아직 태어나서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는 와인인데 한번 이 와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뉴욕에서 다시 뵈서 너무 반가워요. 저희 이번에 수드비가 또 좀 다른 와인을 소개해볼까 해서 또 오늘 이렇게 케빈님하고도 테이스팅을 해보려고 갖고 와봤는데요. 네. 아마 라벨 보시면은 도대체 무슨 와인일까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크라테 라는 네. 와인이 있고요. 저 우리나라 한국 와인입니다. 한국 와인이에요. 네. 한국 대한민국의 와인. 와인이라고. 저도 너무 놀랐어요. 경상북도 김천시의 수도산 와이너리에서 생산된 와인이고요. 수도산? 네, 그러니까 산 이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수도산이 정말 보면은 너무 아름다워요. 가면은 600m까지 이제 차를 타고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와우. 네, 그래서 정말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공기도 너무 맑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름이 되게 특이하네요. 왜냐면은 프랑스에서도 사실 프랑스의 와인 문화를 많이 발전시킨 분들이 그 옛날에 수도 승들이잖아요. 그런 멍크 분들이잖아요. 그 같은 수도는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수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에 수도 승분들이 이렇게 수도원에서 이 와인의 품질을 많이 이렇게 끌어올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수도산에서 이분이 이런 와인을 만들고 계셨군요. 포도 품종은 산모로예요. 그 알이 굉장히 작아요. 네, 굉장히 작고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포도입니다. 와우. 그래서 재배하기도 좀 어렵고 특히 이제 와인을 만드는 그 양조법도 좀 어렵긴 해요. 좀 까다롭거든요. 산마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도가 높아서 그러니까 물론 산미도 와인을 만들 때 필요하지만은 적절한 그 당도 산도 이제 탄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저는 이제 와인메이커 분이 대표님께서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세마이 스위트라고 적혀는 있는데 그렇게 스윗하진 않아요. 세마이 스위트가 있고 드라이가 있는데 그래서 드라이는 확실히 훨씬 더 드라이한 면은 있지만은 제가 마셨을 때는 사실 가르나차도 조금 스위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요? 돼요. 이 크라테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크라테가 사실 거기가 이렇게 분지대예요. 그거를 따서 크레이터라고 하고 싶었는데 코리아 K여서 이제 크라테 K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K를 코리아에서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기 ER인데 R는 빼고 크라테 악성을 넣었어요. 그러면 확실히 크라테 그쵸, 이렇게 그쵸. 오케이. 빈티지 2015년이고요. 그다음에 aged for more than 3 years. 3년 넘게 에이징을 한 거예요. 아메리칸 오크통에 와우. 3년 넘게 숙성이 됐어요. 그래야지만 그 산도를 좀 조절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에이징을 오래 했네요. 그래도 한국 와인이 주로 숙성 기간이 길어요. 아, 그래요? 네. 아마 그 좀 탄닌감이 좀 부족해서 그분들이 이제 나무와의 탄닌을 좀 더 추가하기 위해서 숙성 기간을 길게 하고 특이하네요. 보통 이제 소위 말하는 노블 그레이프 브라이어티들은 워낙에 테닌이 많다 보니까 그런 와인들은 오히려 에이징을 하면서 그 테닌들이 원래 이제 포도에서 그냥 갖고 있던 그 테닌들이 좀 오히려 부드러워지는데 여기선 오히려 테닌이 없다 보니까 반대로 이 나무에서 오히려 테닌을 끌어내는 역할로서 서로 역할이 조금 다른데 되게 특이하네요. 그러면 한번 이제 테이스팅으로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일단 제가 먼저 좀 따라드릴게요. 아, 그리고 100% 유기농입니다. 유기농이에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사실 이제 내추럴 와인도 있고 유기농 와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사실 유기농 와인은 일단 포도가 유기농이어야 돼요. 가장 중요하고 땅 자체도 토양 자체도 유기농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되게 오래 걸리는 과정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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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주로 이제 유기농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와이너리들도 예. 그래도 최소 10년은 기다려야 하지만 예, 네, 이제 포도가 예, 네. 예, 예. 그래서 또 유기농도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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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는 이제 한국의 예. 그 기준, 유기농 예,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반응이 굉장히 궁금해요 예, 지금. 한번 계속 이렇게 보고 있을게요. 아, 엄청 궁금해요. 전혀 안 부담스러워요. 예. 전혀 안 부담스러워요. Alright. 자, 일단은 색부터 볼게요. 네. 색이 진하네요. 와우.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오랜 정통을 갖고 있지 않은 정말로 약간 새롭게 이제 와인메이킹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정도로 약간 진하게 만들기가 일단은 가장 힘든 것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되게 연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색깔에서부터 네, 예쁘죠, 색깔. 네, 굉장히 진하게 잘 만들어진 게 색깔에서부터 일단 보이기 때문에 네.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진한 색깔이 있고 중간이 굉장히 좀 진하고 네. 나가면 나갈수록 네, 굉장히 네. 네, 정말 그 포도 껍질 네, 그 네, 색깔이 네, 네, 맞아요. 있어서 예뻐요. 약간 불그스름하면서 마치 이 잔 너무 괜찮나요? 아 그래요? 스월링할 때 이게 에, 에, 되게 에. 막 이렇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요, 이 라인을 따라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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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되게 자 그러면 이제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와우. 와우. 되게 특이하죠. 와우. 저는 사실 설명하기 처음에 어려운데. 마셨을 때도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잘 접하지 않은 그런 향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저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마실 때마다 또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제가 여태까지 한국 와인 많이 안 마셔봤어요. 네.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밖에 안 마셨는데 그때는 정말로 이게 약간 아 정말 한국에서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한 와인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었는데 이 와인은 이게 지금 한국 와인에서 나는 향이라는 게 안 믿겨요. 일단 정말 그랬어요. 안 느껴요. 지금 세르님이 사실 이번에 한국 와인을 들고 가볼게요 라고 했을 때 굳이 뉴욕까지 오는데 한국 와인을 들고 온다니 근데 와우 어떤 와인인지 모르고 이걸 네. 그냥 잔으로만 받았으면 네, 아마 네. 한국 와인이라고 생각 전혀 못했을 거예요. 네. 지난번에 같이 마셨을 때 그때 바라온다 마셨잖아요. 네네네네네. 살짝 바라온다랑 아주 약간 좀 비슷한 면이 뭔가 있어요. 그것도 유기농이잖아요. 기억력 대박. 와 약간 그 유기농 에, 그 에, 신선함이 에, 아닐까요? 신선함이 있고 근데 과일의 향도 그 어디 모르게 그 바라온다랑 비슷한 아, 면도 좀 있고 되게 미네랄 에, 향도 되게 돋보이고 그 자두 껍질 향 자두 즙 향보다는 자두 껍질 향이 좀 나는 것 같고 체리 중에서 약간 블랙 체리 아무도 먹어보지 못한 체리와 자두 향이 납니다. 조금 이 어시리티가 향에서도 느껴지는 그러한 게 있어요.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비슷한 거는 이탈리아에 잘 만들어진 몬테폴치아노 거기에 굉장히 살짝 피노누아가 조금 피노누아. 예, 예. 느껴지는 것 같아요. 피노누아가 살짝 느껴지고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피노누아 그리고 그 오크가 이제 좀 느껴지고 그 모든 걸 약간의 그 오크가 감싸고 있는데 이게 아메리칸 오크를 3년간 숙성시키면 사실은 아메리칸 오크도 세고 그걸 3년간 했으면 굉장히 많이 한 건데 오크가 전혀 뭔가가 맞아요. 너무 높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되게 레어가 향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Right. 그때 약간 이렇게 시큼하고 상큼한 그런 미네랄 향이 있다면은 다른 레어에서는 와우. 그 약간 자두라든지 이런 과실 향이 나고 네. 그러면서도 오크의 네, 그 나무 향도 나고 와우. 자 그러면 이제 테이스팅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바라보겠습니다. 특이하다. 처음에 입안에 들어왔을 때 되게 좋았던 게 그 향에서 느껴졌던 그 되게 좋았던 향들의 모든 여러 가지 프로파일이 맛에서도 전달이 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또 반가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세미스위트라고 적혀있는데 네, 별로 그렇게까지 그쵸? 달지 않다 그랬잖아요. 네. 전혀 그렇게까지 안 달아요. 네. 전혀 이걸 따로 세미스위트라고 이렇게 레이블링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물론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레드와인 스펙트럼에 있어서는 약간의 그 달콤함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 모든 게 그 드라이 레드와인의 카테고리 속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약간 그냥 일반 미국 와인 정도로
느껴지는 정도인 것 같고, 근데 이 와인에 처음에 입안에 들어갔을 때 절반보다 나중에 끝에 이 피니쉬 절반이 저한테는 더 아 고유의 캐릭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좀 혼란스러운 두 가지의 상황이 발생하는데, 한편으로는 피니쉬가 되게 길어요. 이 피니쉬가 긴 거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게 이 맛이 약간 계속 변해가면서 이게 길이가 있어갖고 그게 되게 좋았는데, 그러면서 약간 뭔가 태닌이나 이런 부분은 라이트한 태닌이 많지가 않은 것 같고, 에에에. 그래서 끝에 부분에서는 오히려 시작 부분에서는 되게 진한 맛이 나고, 그게 이제 끝에 가서는 뭔가 부드러워지면서 약간 사라지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서 맛의 여운은 되게 길어요. 그리고 그 맛 자체가 끝에 가면 갈수록 아 이 피니쉬는 여태까지 먹었던 와인이랑 확실히 다른 뭔가 품종으로 만든 것 같다. 이 품종은 제가 알고 있는 뭔가 품종의 리스트에 없는 품종으로 만든 게 확실하다라는 차이가 끝에서 저는 피니쉬에서 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계속 이렇게 끼면은 포도 맛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포도가 이런 연상케예요. 포도가 이런 맛이겠구나. 나 진짜 가서 맞아요. 이렇게 포도를 먹었다면은. 맞아요. 와인의 대표님도 좀 탄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또 오래 보관이 가능하고 좀 텍스처를 더 줄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아직 산물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블렌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블렌딩도 지금 얘기 중입니다. 그러면은 이 와이너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와이너리 지금 2001년부터 만든 거예요. 네. 근데 2001년부터 만들었으면 지금 사실 거의 20년을 만든 거네요. 네, 그렇죠. 그걸 처음에 어떻게 해서 와인을 만드실 생각을 하셨대요? 사실 이번에 고향이 수도산이고 옛날에는 오히려 조상들이 약초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담배 이런 게 사는데 임진왜란 때부터 계속 가족이 거기서 살고 있대요. 그래서 정말 오래됐죠. 뭐 약초 혹은 이제 다른 과실주도 만들어 보셨고 뭐 감자라든지 양파 이제 다른 그런 야채도 하시는데 어느 날 보니 참 산모르가 많았대요 주변에. 근데 이거는 그냥 언제나 과일로 봤지 한 번도 이거를 과실주로 이제 만든 생각은 못 하셨는데 주변에서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정말 그냥 아무 그런 기대치도 없이 한번 만들어 봤는데 반응이 좋았던 거예요. 와우. 근데 그때는 뭐 오크통 이런 것도 없고 정말 집에서 만드는 그런 와인이었는데 이제 제대로 한번 와인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그때 오크통도 수입을 하시고 조금 더 파워풀한 오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메리칸 오크로 했는데 그래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전혀 안 강하죠. 전혀 나무가 전혀 안 강하면서도 그 나무의 그 약간 그 스윗한 그런 것도 느껴져요 사실. 이게 저는 쌈장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쌈장, 고추장 베이스. 사실 우리나라 음식이 된장, 고추장 베이스잖아요. 물론 간장도 있겠지만 이건 간장보다 저한테는 고추장과 된장 베이스 음식 너무 맛있었어요. 예, 맞아요. 약간은 돼지 두루치기, 양념갈비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LA 갈비 같은 거. 우리 뉴욕인데 어떡하지? 이러고. 그러면 이제 이 한국 이 와인을 아시게 된 이제 계기는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웃집살수 촬영하면서 오히려 그 KBS 쪽에서 한국 와인 드셔보셨나요? 한국 와인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했는데 그땐 너무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잘 몰라서 그래도 한번 맛보고 싶다 해서 광명동굴로 갔어요. 광명동굴에 이제 최정욱 소믈리에님이 계셔서 이제 함께 촬영을 하면서 테이스팅을 했는데 놀란 거죠 제가. 특히 얘를 마시고 놀랐어요. 그래서 아 이 정도의 완성도가 있다면은 포텐셜이 정말 있는 이제 시장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광명동굴로 가서 정말 많은 테이스팅을 많은 와인을 테이스팅을 하고 저희가 한 10가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와인메이커와 함께 파트너십을 이제 맺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이런 식으로 한국 와인을 홍보하는 건 처음일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거를 또 저희가 또 이렇게 특별히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알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맛있는 와인이 있고 사실 와인이라는 게 어느 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 그 정서, 그 음식에 맞는 와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워낙 한식 페어링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한식과 뭐 프랑스 와인, 한식과 유럽 와인 이런 페어링은 많이 해봤지만 이제 저도 좀 한국 음식도 한국 와인과 함께하는 그런 좀 페어링 문화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예, 네.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와인들을 이렇게 더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계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너무 기쁘고 네. 이 와인이 지금 우리나라 와인이다 보니까 구매가 온라인으로도 혹시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여기 클릭하세요. 나가도 돼요. 네. 우리나라에서 와인이라는 거가 사실은 온라인으로서 구매를 못하게 돼 있지만 유일하게 그거에 대한 제외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네. 와인이면은 그게 구매가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드셔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정말 여러분들도 아 우리나라의 와인이 이 정도였단 말이야를 제가 느끼고 있는 걸 마찬가지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소비가 있어야지 네. 또 퀄리티가 올라가요. 네네네 네. 맞아요. 그런 좀 건강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고 와. 그리고 언제나 픽업하실 때 무겁잖아요. 전 그게 사실 네. 되게 번거로운 것 같아요. 소비자 네. 입장으로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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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말 그냥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구매하셔서 집에서 네. 네,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이 와인, 이 레드 와인이 있지만 또 사실 이번에 뉴욕에 오시면서 화이트 와인도 갖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화이트 와인도 이 레드 와인만큼이나 지금 세라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칭찬을 해주셔서 그 화이트 와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 화이트 와인도 사실 경상북도 와인이에요. 이번에 이거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선정한 건 아닌데 경상북도 와인을 다 선정했더라고요. 제 또 한국 고향이 또 경상북도이긴 한데 아, 전혀 그래요? 그런 거 없었고요. 다른 와이너리는 이름이 비노 카셀. 고산지대는 아니에요. 거기는. 거기서 가장 이제 잘하시고 있는 와인은 청수라는 품종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청수도 우리나라. 네, 네. 그래서 연구를 해서 한국 토양에 잘 이제 자랄 수 있는 포도가 사실 많이 없잖아요. 아직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청수가 지금 굉장히 좋은. 네, 반응을 보여서 청수 화이트 와인이 나오고 있고요. 약간 어제 사실 이제 여기 뉴욕 레스토랑 가서 소믈리에와 이제 테스팅을 해봤는데 딱 그걸 드셔보니까 약간 쉐낭블랑 느낌이 난다. 쉐낭블랑 그리고 조금 뭐 약간 샤도네 바디감도 느껴지고 해서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뭐 깨소금이라든지 깨 종류랑도 너무 맛있고 아니면 그냥 정말 여름에 한 잔 하시기에 너무 맛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국 와인을 오히려 세계에다가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요즘 이제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비전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희도 참 이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스타트업으로서 피부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정말 드디어 의미도 있고 그리고 스케일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일단 일단 이런 와인메이커 분들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수드비 브랜드로 이제 와인이 출시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 와인.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프로덕트도 너무 맛있는 와인 벌써 나와 있지만은 이제 저희의 블렌드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런 블렌드를 사실 한국에서도 물론 한국 시장도 중요하지만은 수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뉴욕에 온 이유도 레스토랑들과 함께 이제 컨설팅 하면서 좀 테이스팅도 좀 캐주얼하게 하면서 한국에도 이런 와인이 있다. 소개를 하고 정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특이한 와인도 막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기농 뭐 와인바라든지 혹은 정말 한국 음식점에서도 한국 와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많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 와인의 스토리라든지 한국 와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레스토랑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특히 외국분들은 오히려 한국분들보다도 한국 와인에 대해서 선입견이 없으세요. It's just another wine. 다른 되게 유니크하고 정말 독특한 와인이라고 보시지. 그래서 좀 그런 관점이 다르기에 제 생각에 정말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흐름이 와인에 있어서도 계속 새로운 뭔가 이제 역사적으로 되게 오랫동안 알려진 와인도 물론 좋지만 새로운 와인들에 대한 의지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그래서 그러한 뭔가 새로운 와인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와인도 이러한 하나의 우리나라 고유의 이 포지션을 갖게 된다면은 너무 지금 전 세계에서도 사실은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우리나라 와인에 대해서 이걸 먹어보기 전까지는 거의 그냥 캠벨 와인 그 품종으로 만든 거의 식용을 위해서 만든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먹어봤었어요. 근데 그렇게가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와인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기른 포도를 갖고 만드는 와인
이러한 와인이 이 정도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마시면서 알게 돼서 정말 저도 한국 와인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더 많은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정말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와인 테이스팅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좀 좋아요. 신세계죠. 네, 네. 네. 저도 좀 조마조마했어요. 과연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좋아요. 저도 사실 조마조마했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나 없으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지. 근데 정말 되게 예상치 못하게 완성도가 높아서 저 굉장히 놀랍고 여기 이 와이너리들의 그 최정목 소믈리에님과 함께 갔잖아요. 네, 근데 네. 최정목 소믈리에님께서 정말 우리나라의 이러한 다양한 와인들에 대해서 사실 오랫동안 많은 그런 홍보를 해오시고 저도 그분께서 이제 한국 와인을 많이 그 알리는 것을 예, 소개를 하는 거를 저도 이제 봤었는데 정말 그렇게 함께 이러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저도 당장 달려가서 뭐라도 같이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흥미롭고 너무나도 신나고 기대가 네, 많이 되는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이제 프랑스로 또 갖고 가야죠. 네. 네, 이번에는 뉴욕과 시애틀이었고 네네. 네, 다음 프랑스로 네, 가서 보르도 지인분들한테 와인메이커 분들한테도 테스팅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거는 또 진짜 더 약간 궁금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쪽에서는 전 세계 와인들에 대해서 그냥 다 약간 아무 편견 없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오케이 이럴 수 있지만 그쵸. 보르도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할지 사실 저도 좀 떨려요. 보르도는 이제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전통적이기 때문에 보수적이죠. 네, 조금 더 보수적일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러한 와인을 접하면 어떨지 우리 프랑스의 콧대 저도 잘 알죠. 너무 궁금하네요. 진짜 너무 궁금해. 자 이렇게 해갖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이 한국의 와인 이 수도산이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든 크라테 네. 와인을 저희가 같이 마셔봤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이 산머루라는 종류의 포도가 있는 줄도 몰랐고 근데 그걸로 이렇게 이러한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너무 맛있는 와인을 마셔서 굉장히 저로서도 좋은 경험을 했는데 이 전반적인 이 와인을 갖고 이제 수드비에서 언제쯤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 와인은 현재 구매 가능하고요. 네, 네 수드비에서는 저희 브랜드만의 와인을 곧 출시할 예정이에요. 10월 말? 와우. 그때 수드비 2주년이에요 사실 벌써. 그래서 그때 좀 큰 파티를 열면서 저희 첫 컬렉션이죠. 네, 저희 수드비만의 와인 컬렉션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우리나라 네. 와인 브랜드를 키우고 더 나아가서 아무래도 한국 와인을 수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특히 미국과 프랑스 네. 네, 두 국가 위주로 수출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수드비 와인은 유니크하고 힙했으면 좋겠어요. 네, 밀레니얼들이 찾고 네. 싶은 와인 스토리가 있는 와인 네. 또 문화를 이을 수 있는 와인 네. 미스비 와인이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뵀을 때 비해서 또 너무나도 흥미로운 이러한 이제 프로젝트로 저희가 찾아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오늘 이렇게 테이스팅한 이 와인들 한번 구매를 하셔갖고 테이스팅해 보시고 10월 달에 이제 수드비에서 나올 와인 거기는 또 블렌딩이 조금 다르게 된다니까 네. 또 어떻게 이 와인이 바뀔지 많은 관심을 갖고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성태. Thank you. 네. 성태.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와인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And as always, drink a lot of wine and enjoy life. Cheers.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야.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야. 그저 혼자가 많이 기다리던 지니 in your bottle.